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9월 1일생. 나는 네. 이 1일이라는 숫자만 보면 네. 심장이 막 떨려. 겁나게 성공하거나 네네. 망하거나. 저 위에 계신 분도 1일이야.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준 사주야. 이런 얘기하면 요거도 먹을 수도 있는데 전생에 김건희가 무려 2년 동안 060 전화점사를 해본 무당을 찾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용하면 김건희가 2년씩이나 물어봤을까요? 2년간 산속에 있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인천 1등 공신입니다. 태백산 도사님께 물려받은 신비한 108개의 주술 기도문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분밖에 모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많은 손님들이 선생님 영상을 주목해서 보시고 계시는데요. 성공하는 한국인과 실패하는 한국인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국인이고 뭐고 간에 성공하는 사람은 잠이 없어. 에? 잠이 없다. 잠이 없다고요? 그리고 네. 엄청 부지런해. 그리고 오히려 알더라고. 선생님, 저는 잠을 하루 10시간 이상 잠을 안 자면 생활이 안 되는데요. 그 대신에 나머지 에너지를 쏟겠지, 거기에다가. 아, 그렇죠. 근데 그걸 쏟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잖아. 네네. 피디님은. 그러니까 부지런한 거지. 내 분야에 있어서 열정을 다하고 네. 어떻게 성공하려고 하잖아. 아, 그렇군요. 대부분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서 잘 됐는지 저희가 점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97년. 어린데? 매우 어립니다. 9월 1일생 전시 남자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나는 네. 이 1일이라는 숫자만 보면 네. 심장이 막 떨려. 9월 1일. 그러니까 1일이라는 이 숫자 있잖아. 네. 이 숫자를 가진 사람은 도 아니면 뭐야? 겁나게 성공하거나 네네. 망하거나. 그래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예. 저 위에 계신 분도 1일이야. 윤석열 대통령님이 1일 생일이세요? 오, 저도 많이 찍었지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야. 1월 1일 날 태어난 사람들은 사주가 네. 좋지가 않고 거의 다 보면. 네. 근데 이 9, 10, 11, 12. 요 달에 태어난 1일들은 성공 사례가 많아. 정치인도 많고 네. 조금 약간 내가 이름을 알리고 얼굴을 알린다. 오. 명예를 갖고 있다. 그래서 1일이라는 숫자를 가진 사람은 거의 다 명예. 오. 명예를 일찍 가져서 그 명예를 가지고 이어가면서 명예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돈은 따르잖아. 그렇죠. 근데 그 돈이 따르는 거지. 와.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사주 자체가 보면 아직 어리잖아. 네. 근데 어린데 이 친구는 18살부터 사주 팔자가 바뀌어. 예. 우리가 고등학교잖아. 네.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사주가 인생이 일반적이진 않는 거야. 이 사주 자체가. 오. 그리고 이 네. 친구가 원래 이 사주를 보면 엄청 부지런해. 아, 그래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부지런한 사람은 성공을 한다. 네. 근데 이 친구는 약간 외골수의 성향을 갖고 있거든? 그 외골수라는 거 한 가지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야. 파고든다. 누구 말도 안 듣고 끝까지.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거의 노력파라고 봐야 돼. 오.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외골수나 부지런한 게 아니고 네. 왜 안 될까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안 될까? 네. 안 되는 이유가 뭐지? 하고 끝까지 파고드는 성향이 있어. 오. 그래서 엄청 노력하는 파거든. 노력형이야, 노력형. 네네. 이 사주 자체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느린 듯 하면서 뭔가가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머리도 따라주고 운도 따라주고 기회도 주어지는 사주인 거야. 운이라는 거는 20대에 있을 수도 있고 30대에 있을 수도 있고 40대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20살이 들어오면서부터 운이 바뀌어버려. 완전히 대운으로. 네. 그래서 이 사주가 대운이 10년 주기잖아. 네. 근데 그 10년 주기가 지금 이 친구가 27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27이니까 벌써 7년을 써먹은 거야. 운을. 아, 활용했어요? 그렇지. 벌써 써먹고 있는 거야. 20대에 이 사주가 꽃이 피거든. 근데 초, 중, 후를 따진다면 초에서 꽃을 피어서 중반에 피날레를 날리면서 후반에는 더 화려하게 핀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다행인 건 네.
우리가 있잖아. 잘 되면 사람이, 내가 잘 됐어. 어깨에 힘을 빡 준단 말이야. 당연하지. 근데 이 친구는 안 그래. 끝까지 노력을 하고, 끝까지 네. 파고들고, 더 노력하고, 더 막 그, 있잖아. 막,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근성이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어. 이 친구는 기가 열려 있는 친구거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체능으로 따지면 네. 기가 열려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역대를 다 맞춘다고 하잖아. 기가 열려 있는 거야. 네. 기도 열려 있고 코도 열려 있고 입도 열려 있어. 코도 열려 있다는 게 무슨 말이세요? 코도 열려 있는 거는 냄새에 예민하겠지? 민감하겠지? 뭔지 알겠어? 후각에 민감해요? 후각에 민감하고 그리고 두뇌도 확 열려 있는 거야. 두뇌가 확 열려 있는 거는 이 친구는 항상 그 선을 넘지 않는 것 같아. 성향이. 그러니까 이 어른들한테나 자기 아랫사람한테도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그 선을 지키면서 다가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항상 그 선을 딱 그 지키면서 예. 갔다가 안 갔다가 그때 진짜 근성 하나는 끝내준다. 아니 뭘 보고 자랐길래 이런 걸 타고난 그냥 거죠? 나는 이 사람은 타고난 것 같아. 그 근성은. 그냥 그러니까 심성 근성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네. 착하고 예의 바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가정교육 잘 받았다고 하잖아. 네네. 이 친구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집을 일찍 나오고 뭐 우리가 집을 그거 해도 이게 타고나는 근성은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명예가 너무 좋아. 어느 위치 어느 수준의 명예인가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1위? 1위라는 숫자를 가진 사람은 저 위에 가거나 네. 막 막말로 진짜 그림을 그리면 대화가가 되거나 노래를 한다면 큰 스타가 되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찍거나 영화 배우면 큰 진짜 헐리우드의 스타가 되거나 야. 정말 이 1위라는 숫자를 잘 타고난 거야. 명예는 이렇게 약간 꽃으로 비유를 한다면 네. 노란색 꽃도 있고 빨간 꽃도 있고 보라 꽃도 있고 파란 꽃도 있는 녹색 꽃도 있는 뭔가 막 이렇게 확 피어가고 그런 느낌이야. 이야 그럼 조상의 복을 타고났습니까? 조상의 복도 타고났지만 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런 얘기하면 요거도 먹을 수도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그 전생에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느낌? 그런 느낌이야. 판을 풀기 위해서. 와 0.5로 여기까지 보인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그래 결국 잘된 이유를 딱 한 단어로 선택하신다. 근성. 근성. 그리고 타고난 사주. 타고난 사주.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준 사주야. 내가 살면서. 예. 24년 동안 전 보면서 네. 하늘에서 내려준 사주를 5명도 안 봤거든? 정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 위에 가 계시고 네. 그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고 희한하게 보여. 그런 사람만. 네, 그 떡잎을 알아봐야 그대로 우리가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 사람이 한 명이야. 세상에. 지금 부른 사람. 24년 동안 5명 중에 한 명. 부럽다. 이렇게 태어나야 돼. 뭐 하느라고 이렇게 태어났나 모르겠네. 하늘의 별이 될 사주다. 세상 너무 부럽네요. 이 근성은 나이가 어리잖아.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알아줘야 돼. 진짜 이 사람은 타고났어. 타고났어. 무기력한 사람들이 배워야겠습니다. 아무리 운이 좋고 아무리 내가 그거 해도 집에 돈이 많아도 네. 내가 그 재산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잖아. 열심히.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케이스인 거야. 그걸 알고 내 사주가 좋은 데다가 운도 좋은 데다가 거기에 이 근성까지 받쳐줬으니까 하늘에 별이 뜰 거 아니냐. 모든 게 적절하게 배합을 잘 갖죠. 이 친구는 30대 중후반까지도 그 별이 떠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잘 유지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네, 이쯤 공개하겠습니다. 이분은 BTS의 멤버죠. 전정국 씨입니다. 이게 전정국 사주를 제가 갖고 왔어요. 안 알아다가 오늘 해본 거예요. BTS. BTS. 최근에 우리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렇죠. 아미분들이 많이 아미분들한테 우리 혼나. 당연하 저희가 항상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그런 이 친구가 노래하는 친구인가? 그 싱어 메인 싱어 아니에요? 메인 보컬 아니에요? 춤도 너무 잘 추더라고요. 얼굴도 되게 조각처럼 잘생겼고 최근에 그 세븐이라는 곡으로 빌보드에서 1위를 했어요. 야, 9월 1일에 태어난 이 친구가 그 친구죠. 그 올림픽인가 월드컵 할 때 노래 불렀던 친구 맞죠? 맞아요. 네.
대단한 사주네. 한국의 대단한.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야 돼, 탈라메오. 어, 한국의 보물이죠. 우리가 무단계에서 우리가 일단 1등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맞아요. 너무 보람이 있네요. 야, 이렇게 타고나야 되는구나. 네. 진짜 선생님 찾아가면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성공할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특히 운. 운에 대해서. 역시 성공하는 가장 유명한 한국인 사주를 오늘 갖고 왔고요. 어, 진짜 이 사람 타고났어. 네. 좀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이분을 널리 제발, 네 제발, 널리 제발. 널리 알릴 수 있기를. 저 영어 자막도 달고 있는 상황이죠. 오. 네. 이제 저희가 해외 분들도 볼 수 있게끔. 어, 네, 나 그럼, 이제 해외에 진출하는 거야? 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겠죠.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성공의 주역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